안녕. 오늘은 활동 안전 교육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그래서 우리 2월 달에는 못했고 1월 달에는 했죠. 그래서 2월 달에는 했나? 2월 달에 했다. 소방 그 대피.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활동 안전 교육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목차나 이렇대. 원래 여기 3번에 보면은 워크지 작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나지 못해서 워크지 작성은 패스하고 1, 2번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활동 중에 실내형과 실외형이 있는데, 실내에는 뭐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뭐 체육 활동도 있고, 레크레이션, 수업, 그리고 다양한 실내 체험,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수련관에 들어왔을 때 하는 활동들을 위주로 조금 넣어봤고요. 좀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실내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실외에는 똑같이 체육 활동, 레크레이션, 체험 활동,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축구나 풋살 이런 거는 강당에서도 할수 있는데 우리 주로 잔디 운동장에서 많이 하잖아. 그래서 실외에도 넣어놨고요. 오리엔티어링, 뭐 진로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은 1학년이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올해 1학년이 된 친구들이 주로 겪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문제도 준비했어. 네. 보면 이런 게 있대.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거야. 여기서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 답은 뭘까? 맞아, 오른쪽이야. 왜 그러냐면, 우리 일단 태조선을 주로 얘기를 했을 때, 태조선에는 벌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흙도 많아서 되게 질퍽질퍽한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슬리퍼 신는 거안 되고, 그리고 모자를 쓰는 이유는 햇빛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고, 긴 바지, 긴 팔을 입은 이유는 벌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입으라고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내 활동 중에 화재시 올바른 대처 방법. 만약에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엘리베이터 타야 돼, 안 타야 돼? 안 타야 돼요. 그러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대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돼요. 불이야 외치면서 외부로 탈출하시고, 그 수량관 기준으로 제1 대피 장소는 잔디 운동장이에요. 코피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안 될까? 뒤로 젖히면 안 돼요. 확실해? 여러분들 확실해? 맞아요. 그게를 뒤로 젖혀서 피가 멈출 때까지 대기하면은 좀 맞는데, 왜냐면 이 피들이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고여 있어서 더제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대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안전사고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선생님한테 알려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한테 먼저 알리고, 활동 끝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만약 단순하게 진짜 배가 아파서 이렇게 조금 쉬고 싶어서, 아니면 뭐 진짜 참을 수 있을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그 경우에도 선생님들한테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숙소나 보건실로 가면 선생님들이 너가 진짜 아프다 그래도 오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꼭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가셔야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학교 폭력 신고 전화번호. 얘들아 이거 알아 뭔지? 알것 같아요. 138. 뭘까? 112. 답은 117이야. 왜 117이냐면, 그러게, 국가에서 그렇게 정했네. 국가에서 저기 있어요. 맞아. 그래서 117, 만약 내가 학교에서 혹은 뭐 어딘가에서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117로 신고하시면 돼요. 다음은 문제는 여기서 끝이야, 얘들아.
해동시 주의사항으로 이동 중 항공기 그리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 전염병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너네한테 자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눈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행성 각 결막염, 급성 출혈형 결막염 이런 뭐 닉네임 이름이 있고요. 거의 전염력이 진짜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눈병이에요. 그래서 뭐 진짜 옆에 있는 친구가 눈병에 걸리면 바로 우리를 전염병처럼 잘 씻기도 해야겠지만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의 눈병이 생겨서 안과를 가는 일은 거의 눈병 때문에 가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눈병도 진짜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고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은 눈을 만지지 않고 그리고 흐르는 수돗물이나 비누를 이용해 손을 자주 씻는 것 그리고 수건이나 개인 수집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눈이 붓거나 충혈되거나 혹은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말고 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염 이거 진짜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더 많이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장염인데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 간염이라고 해요. 이 노로바이러스는 거의 굴, 생굴 같은 거 뭐 이런 갑각류 같은 거 먹었을 때 조금 많이 걸리는 병인데 장염은 진짜 엄청 쉽게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보면 전염성 보면은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 병에 걸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 먹을 뿐더러 먹은 게 없어도 다 개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토나 설사, 두통, 발열, 오한, 뭐 근육통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있고 대부분 장염에 걸리면 무기력해지고 움직이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도록 하세요. 보면은 굴, 조개, 날것을 먹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익히지 않은 생선 이런 거 피하고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먹고 여기 중요한 거 있어. 노로바이러스는 추위에도 강하대. 그러니까 잘 씻으셔야겠죠. 그래서 손은 자주 씻어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파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잔디가 많잖아 주변에.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야외 활동 중에 바이러스를 가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게 주 원인이고 그리고 이거는 발열이나 소화기 증상 아니면 두통, 근육통, 출혈 동반 가능 이렇게 있고 되게 많은 진드기가 살고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선생님들이 올 때 슬리퍼 신지 않고 그리고 뭐 반바지 입으신 분들은 뭐 바닥에 앉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너네 이 진드기에 감염될까봐 혹은 물릴까봐 이러면 무슨 진드기에 감염됐는지도 잘 모르고 선생님들이 봤을 때 그리고 당장은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돼서 진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그 올 때는 항상 조금 슬리퍼 같은 거는 조금 안 신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말도 꼭 신으시고요. 보면은 풀밭 활동 시 긴 바지 및 양말을 신고 앉을 때는 돗자리 사용하시고 그리고 야외 활동 때 진드기 기피제가 있다면 그걸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풀이 제거된 길로 안전하게 다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주로 산에 있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잔디밭을 조금 많이 열심히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런 야외 활동 할 때 지켜주시고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엔 입었던 옷은 꼭 세탁하시고 오자마자 샤워하세요. 여러분 안 씻는 거 아는데 샤워하세요. 그리고 몸에 진드기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 티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진드기들이 크면은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인플루엔자 신종플루라고 하죠. 급성 호흡기 질환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도 아마 인플루엔자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되고, 그리고 이거는 청소년들한테 진짜 많이 발생을 한대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사실 청소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초반보다 좀 중반 이후로는 청소년들이 진짜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청소년들이 조금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감염되기 쉬운 것 같고, 그래서 뭐 두통이나 발열, 우한 똑같아요. 이것도 거의 증상은 비슷한데, 조금 그래서 이런 거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항상 알려주고 병원 자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거나 아니면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이나 휴지 이런 걸로 가리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거. 바이러스가 손에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안 씻은 손으로 바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바로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유행성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캠페인도.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수련관 화장실에도 붙어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손바닥끼리, 그리고 손가락끼리, 뭐 손등과 손바닥, 엄지손가락, 뭐 손톱 및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으셔야 하고, 보면은 3시간만 지나도 약 26만 마리의 세균이 묻는데, 그러니까 꼭 30초 이상 꼭꼭 깨끗이 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침을 할 때는 반소매일 때는 어깨 쪽, 그리고 긴 소매일 때는 팔꿈치 쪽으로 해서 기침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했을 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가리고 했을 때, 예전에 어디서 시험했는데 지하철 네 칸인가? 까지 이렇게 침이 튀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가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청소년 활동 이동 중 안전수칙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안 지키죠,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에서는 꼭 초록불로 바뀌어도 차량의 움직임을 먼저 살펴야 돼. 왜냐면 차들이 쌩쌩 달리다가 이제 빨간불로 바뀔 때 딱 멈춰야 되는데, 만약에 그 차가 엄청 높은 시속으로 오고 있는데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도 조금 기다렸다가 건너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고요. 그리고 뭐 인도랑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들이 조금 있어요, 어느 곳에는. 그럴 때는 가운데나 뭐 이런 쪽으로 다니지 말고 최대한 가장자리로 다니시는 게 본인이 제일 안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고여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차로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 끝쪽에 있으시는 게 내가 피해도 덜 보고, 그리고 뭔가 비를 안 맞기에 최적의 장소겠죠? 물벼락을 맞지 않겠죠? 네, 그리고 차에서 내릴 때는 지나가는 차나 자전거, 오토바이에 주의하시면 돼요. 거의 버스 같은 거 내릴 때 너네 인도 앞에서 내려주기는 하지만,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은 인도에서도 조금 많이 다녀. 근데 물론 선생님들이 조심해서 내려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 오토바이랑 자전거 이런 거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네가 확인을 하고 내리셔야지. 그거는 조금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최대한 인도 쪽에서 내려준다고 해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라서, 조금 많이 이렇게 내리기 전에 한두 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나 안 오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길 걸으면서 책이나 휴대전화 보거나 아니면 장난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 걷는 것보다 7배에서 하고 위험이 높고, 너네 장난치면 선생님들이 맨날 혼내잖아. 그 이유가, 저번에도 우리 군산 갔을 때 누가 가다가 그냥 가는데도 가다 발이 삐끗했어요. 근데 그냥 가다가도 그러는데 너네 장난치고 뭐 핸드폰 보고 하다가 걸으면 진짜 엄청 높아져. 그러니까 꼭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걷기만 하세요. 그러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큰 차량이 회전할 때는 가까이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위급 상황 시 뭐 내가 타고 있는 차나 아니면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고 지점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피 후에는 112나 119로 신고하시면 위치 추적이 다 돼서 여러분 곁으로 가니까 꼭 알고 계시고, 다음은 자전거. 자전거 요즘 타기 엄청 좋죠. 그래서 앉아있을 그 좋은 의자의 높이는 앉았을 때 두 발이 땅에 다 닿아야 되고, 안전모랑 보호대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자전거 타기 전에 브레이크나 이런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즘 뭐 멋을 내신다고 브레이크를 떼시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진짜 위험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는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착용감이 좋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주행하는 거,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그곳에서 타시고, 아니면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라이트가 있다면 라이트를 켜시고, 그리고 없다면 그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옆으로 나와서 2차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에 해당한대요. 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니까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사람과 부딪혔을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조치 하시고 112나 119에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전에 말했듯이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버스 많이 타죠. 그래서 버스 이동 중에 안전수칙으로는 버스가 도착하면 멈췄을 때 승하차 하셔야 되고, 그 내릴 때는 자기가 탄 버스의 위치나 차 번호 확인하고, 그리고 휴게소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내려서 너네 어디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조금 장난치지 않고 본인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휴게소의 경우에는 차들이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버스 안에서는 창문을 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손이나 머리를 내밀면 진짜 크게 다치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전벨트 착용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리 이동도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버스 앞뒤로 횡단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은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보고, 뒤에서 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못 보기 때문에 좀 버스가 지난 다음에 길을 건너는데, 이거는 꼭 횡단보도에서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사고가 나면은 뭐 주변에 지도자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꼭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 이동 중에 안전수칙으로 안전교육 항상 해주죠. 그 비행기 타면 맨 처음에 그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착륙 시에는 반드시 좌석벨트를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좌석벨트 착용 표시등까지는 해도 기류 변화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서 화장실 가는 거 외에 거의 안전벨트는 풀지 않는 게 가장 좋으시고, 그리고 승무원 안내를 따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비상구나 비상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비상시에는 두 손을 포개서 앞좌석에 대고 팔 사이로 머리를 감싸 안아 몸은 그리는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거나, 아니면 밑에 구명조끼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 착용하고 대기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의자가 더 젖혀진 상태로 사고가 나면 충격이 정말 크네요. 그래서 테이블이나 등받이는 최대한 직각으로 세우고, 그리고 승무원의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안내에 따르는 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바깥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창문 가리개를 열어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비상구 위치 확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량용 비상망치 활용 방법인데요. 화재나 교통사고 발생 시에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 유리는 강화 유리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손잡이를 꽉 잡고 날카로운 부분으로 창문을 타격하는데 이때는 아래쪽 모서리랑 그리고 타격한 지점은 꼭 집중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비상망치는 장난치라고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비상용 망치가 없을 때 의자 목 받침을 빼내서 목 받침 아래에 있는 철심 부분을 이용해서 직각으로 창 모서리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안전벨트에 있는 결함 부분 쇠뭉치를 활용하여서 타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자신의 발로 하시는데 아래쪽을 가격하면 좀 쉽게 깨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워크지 작성인데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